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반갑습니다. 말씀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큰 장롱면허라. 4년차 장롱면허입니다. 4년차. 최근에 한 10시간 정도 연수를 받긴 했습니다. 그럼 빨리 우리가 주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시동을 쳐볼게요. 네. 어떻게 키면 되나요? 눈밀러는 어딨죠? 이쪽. 그렇죠. 이거 양쪽은 이제 사이드 미러고 차선 변경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거를 동시자발적으로 잘 봐야 돼요. 둘, 세 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넓은 긴 삼각형. 세프티 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왼쪽 방향 지시등 켜보세요. 그럴까요? 모든 스위치는 좌측에 있어요. 방향을 표시하는 것들은. 가시죠. 아, 이건 갈게요. 가시죠. 내가 좌측 우측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방향 지시등부터 켜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눈 동자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사이드 미러나 눈 미러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왼쪽 방향 지시등 켜세요. 그다음에 평행 주차를 할 건데 그 중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옆에 차를 봤을 때 앞 유리창이 보일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앞 유리창이 보일 정도로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뒤 공간이 확보가 됐겠죠. 스티어링은 꺾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얼마 정도 꺾으면 될까요? 살짝 꺾어놓고 네. 진행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떼어보세요. 많이 안 꺾이죠? 네. 그러면 더 꺾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직진을 하다가 이 앞 코를 봐야 돼요. 이 필러 보이세요? 네. 이 필러가 뒷 범퍼가 지나간 뒤에 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들어가야 돼. 미러를 보시고 앞을 보고 두 개만 보면 돼요. 배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일자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뒤에 범퍼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그러면 드라이버를 놓고 앞으로 좀 더 이동해 주는 거예요. 스티어링 일자로 맞추고 오케이 스톱. 그 다음에 파킹. 이게 평행 주차예요. 네. 와, 잘했어요. 아, 이제 가시죠. 네. 모든 게 완벽하게 됐습니다. 출발하세요. 아, 아주 좋아요. 엄청 좋아졌어. 이렇게 해야죠. 자, 역시 누가 가르쳤어요? 유쌤. 맞습니다.